네, 오늘도 복된 나라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이번 주까지만 잘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어려울 때 같이 협력하는 것이 또 교회 국민으로서 할 일이니까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9월 첫째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기 위해서 키질을 하셔도 하나님 그게 하는 본심이 아니요 우리를 깨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붙어있어 알곡이 되라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주님을 찾고 또 의지합니다. 아무리 나라의 어떤 방침이 정해져도 예수님 위에 주 하나님 우상을 섬기랄 때는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도리요. 기도를 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되 국가가 어려운 이 코로나 어려운 이때에 잘 협력하여서 하나님 국가를 하나님 허락하신 목적,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대로 아버지 서로 돕고 협력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352장을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군병들아 준비해 일어나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 찬송 더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 부르십니다. 350 그 옆에 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싸움터로 나가세. 358장입니다. 날리며 반갑고
소식은 하나 있네요. mRNA-1273이라는 백신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1차, 2차, 3차 실험이 지금 3차 실험 중인데 100% 항체가 이게 생성되어서 12월 중으로 시판이 되면 3억 개가 미국에 벌써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맞게 되면은 약간의 뭐 고열이 아니죠. 약간의 뭐 오한이 좀 있나? 뭐 좀 그런데 부작용이 거의 없답니다. 없는 그런 게 나오니까 이제는 뭐 염려 안 한 시절이 곧 돌아오지 않겠나. 9, 10, 11, 12 네 달만 참으면 이제는 뭐 어렵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비대면하라 뭐 정부에서 이런 명령 안 내리겠죠. 이번에 이제 그 교회만 그렇게 하다가 다른 시설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 이름 썼고 막 다 하라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실히 그 일을 잘해왔어요. 물론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 뉴스가 어떤 뉴스였냐면 지난 그 7월 달에 저는 잘 몰랐는데 무슨 쿠폰을 줬나 봐요. 숙박 쿠폰인가 무슨 영화관 쿠폰 뭐 이런 걸 줬나 봐요. 그것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아는 사람은 아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뉴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쿠폰을 줬는데 그 쿠폰을 쓰는 날이 이번 주까지인가 뭐 다음 주까지인가 뭐 이 기간이랍니다. 기간.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3분의 2가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쓴다는 거예요.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뉴스예요. 거꾸로 제가 뒤집어 봤어요. 그러면 그런 숙박을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추측을 봤을 때는 이 쿠폰을 발행하면서 이제 놀러 가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전국 해운대부터 저 강원도까지 뭐 충청 이런 데까지 이런 숙박업소들에 많이 들어간 것이 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많아진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은 국가가 이것을 관리를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행정적인 시행착오고 계산 미숙입니다.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은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뉴스가 나오냐면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걸 쓰게 되면은 또 확진이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참 이 보도를 그렇게 해서 되는가? 저는 사랑제일교회 문제, 사랑제일교회가 뭐 1,000명 이상이 나왔다는데 우리가 감염이 되면은 어떻게 저렇게 감염이 빨라졌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사랑제일교회는 그렇게 많이 그 코로나가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이라는 것은 어떤 몇 명이 걸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걸렸는가? 그래서 나도 거기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걸렸는지
왜 많이 걸렸니? 그게 바이러스가 RH형 바이러스 변종이어가지고 아주 그 뭡니까 전염병이 강했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접촉하면은 사랑 제일 교회 거기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자기들은 뭐 2m씩 거리 띄우고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걸리냐 그 말이에요. 왜 걸리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국가가 질병 안전관리법 이런 데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걸린 이유가 뭔지를 국민에게 소생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질병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언론은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만 얘기하지 왜 걸렸는지 얘기 안 하니까 도무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뭐예요? 3분의 2가 이 쿠폰을 이번에 쓸 것 같다고 걱정하는 뉴스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또 걱정이 되겠어요?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논리적인 모든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이게 걸리게 되면 5.2일이 평균 뒤에 나와서 14일까지고 그 뒤에는 안 걸릴 확률이 얼마 몇 퍼센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요렇게 요것은 요것은 것이니까 요렇게 조심합시다 라고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가 막 마운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막 뒤집다 그냥 막 국민이 교회는 국민이 아닙니까? 예, 교회도 국민이잖아요. 4분의 1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냥 교회가 무슨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게 저는 지금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어제도 제가 어디 갔는데 피부로 제가 경험을 해서 한 얘기예요. 목사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유 그 눈총과 그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야 이거 심각한 일이다 라는 생각. 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 방역에 힘씁시다. 우리 도와줍시다. 저 그렇게 설교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국민이 모든 사람이 다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합시다. 국가도 이런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가 협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느 누구가 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선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어떤 시책을 하게 될 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미 이제 이렇게 됐는데 또 그 쿠폰을 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앞으로 또 발생할 연장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숙박을 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또 연장이 되어버린다 한다면은 교회가 지금 다음 주까지인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한 달 이상 교회가 20명 남짓밖에 이 요원밖에 방송 요원 이외에는 못 드린다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이번에 위험한 줄 알고 정말 위험한 줄 알고 요 시기를 우리가 잘 겪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 조심해서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아들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지만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러한 그 겸손한 자세 막 엉그르고 아니면 너희들 200만원 400만원 물린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우리는 국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 예, 지금 아이삭이라는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우리나라 한 중심을 지나가면은 지금 과일 뭐 엄청 배와 사과 엄청난 모든 거 다 떨어지게 될 텐데 얼마나 지금 농민들 가슴 아프겠어요. 이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삭이 저 멀리 일본하고 중간 사이로 지나가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동탄명성교회 회계천국복음연구소 세워서 모든 사람이 성경 66권을 다 아는 진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고 구원 얻는데 회계가 마지막 관문이다 정확히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오늘도 수요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쿠폰을 지급한 사람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있다는 뉴스보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만약에 다시 또 유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위기가 또 한번 아버지 찾아올 수 있는 아버지 걱정어린 아버지 이 보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의 실책에 같이 동참하여서 이 어려운 시절을 아버지 속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코로나는 징계를 내렸지만 우리가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분열하고 아버지 잘못했던 것 조급했던 것 아버지 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실 텐데 왜 아버지 태풍이 계속 오는 것입니까? 아버지 태풍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분열과 아버지 서로 나누고 남타 니타 니타 나누는 것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협력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위치해서 내가 감당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내가 이 공무원으로서 내게 이 자리를 준 것은 어떤 이유인가?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정성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 국민들이 헤아리고 아버지 함께 이 문제를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니 탓이다 니 탓이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 국민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이렇게 국민이 하나가 될 때 이 어려운 시기도 극복할 수 있는데 내가 걸리지 않으면 되겠다. 너가 탓이다. 아버지 이것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이 아버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위기상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상황을 아버지 잘못 이용하는 정치꾼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또 태풍이 올라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깨우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태풍이 또 올라와서 아버지 이 나라를 치면 이 아버지 농부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태풍이 빗나가게 하여 주시고 태풍이 비켜가게 하여 주시어서 지난번에 아버지 태풍이 빗나간 것처럼 아버지 벌도 태풍이 빗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아픔이 큽니다. 아버지 상인들이 너무나 아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들이 아버지 전멸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아버지 나라에서 공짜 돈 바라고 있다가 하나님 이 나라 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수고하는 자 아버지 그런 자를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아버지 일하기 시작하던 노는 자를 먹지도 말게 하라 사도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미국에 개발된 백신이 속히 아버지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이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모든 걸 그만두는 아버지 직장을 바꿔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걸려서 사람이 진단을 받아서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폐쇄도 지당하는 아버지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계속 속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도 비켜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태풍도 빗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태풍도 아버지 비켜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동탄 명성계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66권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버지 말씀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것 하나하나 속아내며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수 있도록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오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듣는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버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 천국복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회개 천국복의 연구소가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인맥으로 아버지 영상으로 세미나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동탄명성계 어르신들이 아버지 바깥줄이 어렵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태어난 어린아이들 하나님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믿음을 아버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질에 날려 불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어려울수록 더 안쪽으로 안쪽으로 더 주님께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어찌 아버지 진리의 길이 아버지 넓은 길이 되겠나이까 좁은 길이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좁은 길이 생명길인 줄 알고 아버지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도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알곡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한 뜻으로 기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오늘도 수의 기도로 모였사오니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감춘 비밀한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비록 아버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는 복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설교는 성경 전체를 한번 보는 아주 믿음의 그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3장 1절부터 3장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지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줄 아들 원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새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범법이라는 건 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법을 범했던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인간의 노력보다 더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펌프를 개발해내도 하나님이 비 주시면 한 번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 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 그리고 언약과 율법의 비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게 아니었다는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판단함으로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다 폐지하셨는데 예,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유대인들아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이방인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 상황, 요 상황,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침투해 있는 그래서 원래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자들에게 바로 그거 딱 때려줘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얘기한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포화사격을 한 거다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이 요거 집중 포화사격한 것을 확대를 해석을 해가지고 얘기하므로 사람들이 다 헷갈리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똑바로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 중에서 그 상황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 2장에는 변론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온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어린 양의 사도들과 그 교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말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린 게 아니다. 예, 이것은 내가 주장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 그걸 얘기했고요. 3장 4장에는 이제 교리편이죠.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거죠. 율법과 믿음을,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3장과 4장이에요. 근데 율법이라고 보다는 율법의 행위니까 이게 정확히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은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벗어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칭의를 얻은 자로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종점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내가 만약 이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육체에 속한 자로서 버림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육체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는지를 보고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5장 6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실천편, 그래서 변론편, 교리편, 실천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3장과 4장은 교리편으로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는 그 부분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예표. 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우리의 믿는 믿음의 핵심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믿었다는 단지란 이유가 아니라 그 우리를 칭의를 주고 결국에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게 핵심이었다. 예, 난 단지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게 있다라는 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축복이었잖아요. 야, 네 자식 하나도 없잖아. 내가 너 밖으로 나와봐라. 응?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것이 이 자손이라는 이 자손 속에 그리스도가 포함되긴 했지만 그것이 너의 씨, 그 단수, 너의 어떤 씨 중에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의로겠다는 속에는 안 들어 그 두리뭉실하게 들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 믿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는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따라오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었다. 그 믿음이 뭔데?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서 할 일을 행하게 해서 죄를 회개한 다음에 20장에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21장 넘어가서 아브라함을 낳게 돼서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22장에서 완전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계시는 뭐냐? 그걸 읽고 넘어가죠. 네. 창세기 22장. 그 믿음이라는 걸 잘 몰라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 하늘처럼 별처럼 많다. 이 땅에 무슨 자손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봅니다. 예, 18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요? 내가 너에게 보내줄 그 씨로 말미암아 너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줄 그 씨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네 자손이 지금 말차도 믿어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8장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오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잖아요. 1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 이게 키포인트였던 거예요. 이 비밀의 이것이. 그 다음 14절 또 그 밑에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리니. 그러니까요. 복은 하나님이 오시면 복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떠나면 저주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난 장소. 절대 지옥에 안 가 하나님은. 지옥은 영원히 떠난 장소고 이 천국은 영원히 함께 있는 장소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별입니다. 하나님과 영영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할 거냐? 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먼저 청산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성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피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다고요? 아들로 온다는 그 약속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읽어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지금 뭐하러 왔느냐? 아들로 온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은 예표로 이삭을 통해 확인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진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들로 왔는데 그러면 내가 왔으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를 배척해서 죽이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기뻐 뛰며 춤을 췄다. 이게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내가 다시 여호와께서 아들로 오셨다는 걸 알고 자기 이삭이 난 것보다도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 복을 주게 오셨다는 걸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너 자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가운데 너 씨가 하나 올 텐데 그 씨가 와서 결국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원수의 대적의 성문까지 얻게 되는 이러한 음부의 권세까지 이기게 되는 그러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태어날 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오셨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믿음이 있어 그런 게 뭐예요? 그 믿음이 있어라는 그것을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으면 나는 복받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요 여러분 이 너로 말미암아 네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는데 하나님 씨 안 주니까 하가를 취해서 씨로 낳아서 이스마엘은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 아들 아닙니까? 여자가 다르다고 아들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레아 라엘 실바와 비라가 있었는데 실바와 비라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하갈이라는 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죠 자식. 그런데 그 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갈라디아에서 정확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넘어와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음인데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고 그래. 물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오실 때는 그분이 보냈는데 그분이 오셨으니까 아들로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아들로 오심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인데 아들이 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두 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종의 형체를 집어 자기를 이렇게 내줬다는 사실을 모르니 또 죄를 짓죠. 이 죄를 지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다시 고통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부분도 지금 엄청 틀려져 있는 거예요. 어디 잘못된 거 하고 있어. 믿음 싼 데만 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참한 고통을 직접 오셔서 내려오셔서 감당하셨구나. 이건 황공무지가 아니라 백골난망이 아니에요. 내 몸이 천번 만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 나는 예수 믿어. 아 예수님 주님으로 믿어.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걸 믿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나는 구원 받아 이런 식이에요.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거지 우리에게 준 거 아니잖아. 우리는 믿음만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그런 말은 실제적으로 딱 떨어진 말은 없지만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율법 안 지켜도 돼. 나는 믿기만 하면 나는 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회개 안 해도 죄 용서 받은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뭐요? 그 많은 죄를 저지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 사람들을 경험해보면 수많은 사람이 저것들은 사기꾼이고 저것들은 돈만 밝히는 놈들이라 평소 때 경험을 했으니까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 때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만난 기독교인들이 이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유익에 썼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를 매도하면 방송국 너희들 조심해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 아니야 불신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않잖아요. 이게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다니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욕먹잖아. 알곡만 예수 믿는다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들은 신심으로 살 거니까. 그들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참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거니까 어중이 떠중이 쭉정이 다 보내게 되겠다. 이게 코로나 사태예요.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회개를 해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힘써는 저와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은 끝났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과 믿음 자체를 비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이렇게 그 크게는 율법이겠지만 율법의 행위와 비교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율법의 행위인지 믿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3장으로 넘어옵시다. 3장 2절하고 5절입니다. 3장 2절과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여기도 율법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의 원문은 행위들입니다. 율법의 행동들 어떤
예, 어떤 움직이는 거죠. 행동들로 말미암아. 전부 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다 들로. 율법의 행위들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또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여기도 뭘로 비교하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다고. 또 볼까요? 10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리나니 그럭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 아래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리 있는 자라 해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울이 독특화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오직 갈라디아서 2장 3장에 나와요. 2장 3장에만 나와요. 2장 3장에만.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조금 더 나와요. 로마서 3장을 또 열어볼까요? 로마서 3장. 다른 데 율법이라고, 율법의 행위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말했던 바울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했을 때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율법을 하고 착각해가지고 율법은 폐지되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예, 이 로마서의 두 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구절로 말하면 세 구절. 총 다섯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섯 구절. 예, 아까 몇 구절이었죠 우리가? 세 건. 네 구절, 네 구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네 구절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두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그런데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자,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8절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할 때는 이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을 비교할 때 뭘로 비교해요? 율법의 행위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 것,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거예요. 나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이게 아니고 율법 안 지켜도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성령 보내서 우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신 그분을 통해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율법은 쓸 데 없어. 율법은 그거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는 또 뭐냐? 율법이 종류가 여러 종류야. 율법이 한 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율법이 뭐고 그 다음에 율법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율법의 한계는 뭐고 제가 이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발에서 나온 이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 2부가 있는데 2부 제 4과가 천국에 들어가서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나왔어요. 아주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 책을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근데 율법의 행위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는 그 행위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아니고 율법 자체는요 좋은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나 율법은 한계가 있고요. 율법은 한시성,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의 효능의 한계가 있으며 율법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이 율법은 결국에 목적이 율법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다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그 전조 단계에 있는 것이지 이 율법에서 완전히 끝나는 게 율법이 생명을 주고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도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율법도 신령한 거예요. 율법도 의롭고 율법도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해놨는가? 로마서 7장 14절 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든. 그렇죠. 율법은 영적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 12절 7장 12절 그 위에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여.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그런데요 꼭 율법을요 개떡처럼, 죄송합니다 표현을 해서, 개떡처럼 말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 저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율법을 쫙 무슨 손톱에 때만 또 못하는, 에이 그거 안 지켜도 돼 나 상관없어 이런 식이에요. 묻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상 숭배에도 천국 갑니까? 기독교인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예수만 믿으면 우상 숭배도 천국 간대요. 자기는 예수만 믿으면 음행에도 천국 간대요. 자기가 예수만 믿으면 거짓말에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동성애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자살에도 천국 간다는 목사가 있어요. 유튜브 봐봐요. 자기 자신을 살인을 했는데 살인한 죄를 어떻게 회개 받으려고? 불가능해요. 100%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의 이익과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요? 갈라디아 상황과 비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의 어떤 이런 얽매임, 멍에에서 이런 거 안 지켜도 할례 받지 아니하고 무슨 규정을 안 지켜도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모든 여러 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서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뭔 죄를 지었는지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성령이 자꾸 이렇게 책망을 해가지고 네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결국에 거룩해진 다음에 그리스도화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는 성령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로 준다. 그래서 성령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놈들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뭐냐,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할례를 행하고 이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켜서 안식일을 불도 안 켜고 음식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날 대패서 먹지 않으면 못 먹을 음식이 있어요. 뭐 기름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전화한대요. 이방인에게, 옆집에게. 우리 집 가스레인지 좀 켜주실래요? 그 가스레인지 켜주는. 그리고 가스레인지 꺼주세요. 이걸 하면은 요리하는 건 일이라는 거 율법에 랍비들이 해석을 해놨으니까. 어쩌다가 불을 안 켰어. 불을 켜면은 율법을 하는 거예요. 전화해요. 스위치 좀 올려주실래요? 이따위로 살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의 행위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뭔 얘기라 그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 예, 율법이라는 것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원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율법 규례 이런 규례에 빠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짓든지 그분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예루살렘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계속 율법을 준수했어. 일요일 날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할 일을 행해야 돼. 예, 절기를 지켜야 돼. 제사를 지내야 돼. 뭐 나중에 성전이 파괴돼 제사를 안 지내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우지가 그 율법대로 지켜야 돼.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이방인들이 있는 자리에 가지 말아서 성결을 유지해야 돼.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 가니까 그거 안 해도 천국 간대. 구원 받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너희들 틀렸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 언약의 자손이 되는데 너희들 할례도 안 받고 언약 자손? 쓸데없는 소리 말어. 너희들도 할례부터 받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본토에서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이방인이 할례도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 아니야. 그건 잘못하는 거야. 바울이 그건 사도가 아니야. 그건 사도 아니야. 넌 사도도 아닌 거야. 너는 들었던 거야. 복음을.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금방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히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쫓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율법의 규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율법의 규례들의 목매에 있는 거. 그러지 율법 전체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의 규례들의 목매에서 그것을 할 일을 행하면 마치 언약 자손으로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들, 그거 행동으로 옮기는 그거 할 일 행한 게 아니다 이 얘기하려고는, 율법 자체가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규례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억압하는 그것을 해야만이 꼭 안식일을 안식일에 일하지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할 일을 행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이방이라고 같이 안 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넘어옵니다. 다시 다음 주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미리 그 이해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4장 갈라디아 4장 9절과 10절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지칭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 것 같다 라는 거잖아요. 날은 뭐예요? 날.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날은 뭐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 그죠? 안식일. 금식일.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달. 달은 1년에, 달에 한 번씩 있는 거 월삭이라고 하죠. 초하루. 나중에 이건 추가되었어요. 율법이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초하루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절기. 절기는 우리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거룩한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절기 일곱 가지 절기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 그다음에 해. 해마다 돌아오는 것. 안식년, 희년. 안식년은 7년 만에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방인들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절기를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절기를 지켜야 성령을 받습니까?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교회 절기를 있잖아요. 교회 절기. 우리가 교회 절기가 이 사실은 처음에 절기가 이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절기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표론적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심으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는 해보자라고 점자점으로 생기기 시작해서 처음부터는 안 했어요. 생긴 게 뭐냐면은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모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분이 태어난 날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탄절. 근데 사실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예? 봄의 절기로서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의 절기로서 추수감사절, 이것도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나 하나님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감사한데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거나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성령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 봅니다. 자, 골로새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이 절기만이 아니에요. 절기만이. 바울은 절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6, 17절입니다. 16, 17절 읽기 전에 20절에서 22절까지를 먼저 골로새 2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붙잡지도 말고 뭐요? 시체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지 않잖아요. 이방인하고 가까이면 정결하지 않잖아요. 여자 한 달 만에 오는 게 올경 그때 접촉하면 불결한 그 다음에 문득병자 접촉하면 붙잡지도 말라. 그 절대 붙잡지 않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게 먹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예, 부정타는 거.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류에서는 뭘, 동물에서는 뭘, 뭘 먹지 마라. 저 시체와 관계된 거 이거 먹지 마라. 전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 절기법, 초하루 안식일, 이것도 절기법이자 그 다음에 안식일법은 도덕법이 들어갑니다만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 안식일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 안식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마귀와 귀신에게 종노릇 하는 것, 죄에게 종노릇 했던 것이 평안을 찾고 해방을 받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병에서 낫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옵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네. 유월절 희생 양 잡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게 유월절이지. 그냥 모든 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은 이방인은 율법 그런 규례들 할 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을 지켜야 된다. 정결법 뭘 먹고 그 다음에 만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히브리서 가면 제사 지르지 말라고 그래 이제 거기에 가면. 제사 아니다 제사 끝났다는 거. 성막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 아니냐.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성막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비교해 보면은요. 율법은 총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율법은 크게. 율법을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도덕법이라는 건 십계명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야 될 윤리 네 가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 여섯 가지. 그래서 이게 도덕법. 이것이 십계명법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의식법들입니다. 제사, 성막, 절기, 음식, 정결. 이거 전부 사도 바울이 규례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것으로 의롭다고 자기를 만들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절기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해버렸어요. 왜?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려고 만들어놓은 그림자이니까. 실체가 오심으로 모든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의 피로. 아시겠죠? 내가 이방인하고 접촉하지 않아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아까 이 다섯 가지 의식법들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평안도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질병도 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재판법이 있어요. 재판법. 소송하고 그 다음에 물어주고 이 재판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재판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자 마태복음 5장을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7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100% 정답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혹시 잘못 와전되어서 이해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신앙의 처음 시작하는 이제 칭의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걸 강조할 뿐이지 율법 자체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참 이 율법에 관하여 딱 얘기하는 것은 17절에서 20절까지예요. 요게 정답입니다. 요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돼요. 율법에 관하여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17절이 핵심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폐지시키러 허물어뜨리러 온 줄로 말이 말라 예상하지 말라. 원문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왔다고 예상하지 말라. 나는 허물어뜨리러 온 것이 아니오 성취하기 위하여 오히려 성취하기 위하여 왔노라. 율법의 그 의식법들 다섯 개의 의식법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못 잡아. 왜? 더러운 짐승이 그 보자기 환상이 있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은 음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짐승이. 아, 나는 이렇게 피지는 개 있는 거 안 먹고 이런 거 돼지는 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가 있거늘. 네? 내가 어떤 것이 더럽고 어떤 것이 깨끗하다는 거 그 짐승을 통하여 알려주는 게 있다고요. 알려주는 게. 응?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쪽발이 됐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한 것은 먹지 말라. 돼지죠. 돼지는 쪽발이 되었으나 되새김질을 하는 거잖아요. 쪽발이 된다는 것은 갈라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는 거, 두 마음이 이렇게. 돼지의 발을 보면 쪽발 이렇게 두 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들이 다 보면은.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모든 이런 법들을 통하여 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지를 의식법을 통해서 얘기하므로 그래서 의식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의식법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시고 음식법을 지키시고 이방인이라는 것도 조심하시고 다 지키셨어요. 지키신 다음에 그것을 폐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할례받지 않아도 구원하고 상관없고 우리가 음식 가려먹지 않아도 구원하고 상관없고 이렇게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었어요. 그 완성의 일부분은 의식법은 폐지시킨 거죠. 결국에. 폐지된 거예요. 결국에 보면은. 그러나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죠. 도덕법은 더 한층 더 강화시켰죠. 어떻게 강화시켰습니까? 이미 자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에 제7계명을 어떻게 강화시켰습니까? 2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한 한층 더 도덕법은 승화시켰습니다. 왜? 율법의 기능을 살리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로마서 3장 얘기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죄가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을 안 지켜 죄지되지 않아요. 왜? 완성해버렸으니까. 그러나 도덕법인 십계명을 안 지킴으로 양심으로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죄라고 늘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 이게 죄구나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5장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는 천지가 없어지게 율법의 1점 이력도 결코 없어야 다 이루어. 그렇죠. 이루어진 것은 이미 의식법이 이루어졌으니까 필요 없겠지만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율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들 이게 뭐요?
지금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데 오직 예수만 나는 주 하나님이라면 죽여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쉽게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 여호와께서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을 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 믿으라. 이 십계명이잖아요. 네? 그 십계명 1개부터 4명인데 그 계명들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돼 있지. 이 지키는 예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에 있는 이 사람이 구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어느만큼 지켜야 되느냐? 어디만큼 지켜야 되느냐? 자,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아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지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5장 넘어가서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계명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그걸 버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행함이 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100%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런데 율법에 행위하고 율법에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는다. 이 얘기를 하는 지금 유대 율법론자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의 지역에 와서 이 복음 위에 다르면서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돼. 지금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긴 갔으나 마지막에 죽을 때 회개하고 하겠지만 음행한 자들 다 회개하겠지만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것이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다 허물어뜨리거든요. 십계명을 어기는 순간에요 지어진 집이 계속 허물어집니다. 십계명 어기는 순간에 내가 예수 믿다가 안 된다고 점쟁이 한번 찾아갔어요. 집이 허물어져 버려. 허물어져. 천국의 집이. 천국에서 받을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쌓았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키면 예수 믿고도 간음했다. 확 그요 이제 거의 확 허물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간음할 수 없어요. 간음했다. 속으로 간음하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에도 허물어지고 부모에게 함부로도 허물어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율법의 행위 때문에 율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까지 가고 이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속히 이것을 떠나 다시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 하느냐. 바울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갈라디아서 넘어옵니다. 주여 오늘 다 못 오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자, 3장 10절로 지난주에 3장 9절까지 강의를 했고요. 3장 10절로 넘어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절 내가 할례를 받아야 나는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물어뜨린 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표시입니다. 이게 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 육체의 꼬추를 포경수술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모든 죄들은 예? 우상 숭배 이런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할 때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 할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럴 때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행해야 돼. 율법은 하나 안 행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만 안 행해도 율법은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신명기 27장을 볼까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율법을 바울이. 아니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죄송합니다. 네. 출애굽기 19장에 불러다가 20장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게 뭐요? 도덕법 십계명 출애굽 20장. 그 다음에 재판법.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들인 의식법들. 제사법, 성막법, 절기법. 음식법, 성결법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끝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26절 신명기 출애굽 2세대들은 잘 몰랐잖아요. 1세대는 알고 왔지만 2세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랄 것이라. 이 율법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중에 하나라도 십계명의 일계명을 어기거나 오계명을 어겨도 다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하나라도 어기면 다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나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효화시키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 2장 21절을 봐요. 갈라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에 우리가 행위를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가 저주받게 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룬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가장 중요했는데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5장. 2절, 3절, 4절을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고 있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걸 막 추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못 받겠구나 하고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초등교사의 역할이요 그리스도께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도구인 것이다 그 말이죠.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일을 또 받아야 되겠다. 거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 의롭다함을 못 받으니까 다시 할 일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다시 음식법을 지켜가지고 나는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이루어버리신 율법도 있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도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종류가 유효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딱 끝내버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도 자유로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 전체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저주스러운 것으로 바꿔버린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절기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결법, 왜 우리가 절기법을 공부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모형이니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저 유월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 저 엉뚱한 거예요. 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유월절 왕으로 고린도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어요. 십자가에 끝난 거예요 절기를.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교,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좀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기법에도 나와요. 레위기 23장 절기법의 시초가 안식일법입니다. 네, 절기. 그런데 십계명에도 절기 아니 안식일법이 나와. 두 가지가 양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안식일 규정. 그래서 지금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안식일에서요. 요즘에 그 안식일에서 빠져나온 이런 많은데요. 시대 사명 시대 사명 뭐지? 마지막 사명 뭐 저 비싼 데가 있어요. 앤드류 강인가 뭐 있어요. 자 어디가 그 목사님에게 가서 세례도 받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이 그 영상이랍니다. 마지막 시대 시대 사명 앤드류 강 저 모르겠는데 정확히 내 이름이 기억 안 나. 나는 성경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다른 것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 안식일교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방언은 귀신 신다락가 몽소리고 이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 666표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666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안식교예요. 안식교. 안식교에서 빠져나왔어요.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네. 송 아무아무개 무슨 개 아무아무개도 있어요. 거기도 안식교에서 빠져나온 사람인데 거기도 엄청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안 간대요. 그냥 죽음의 상태,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틀린 게. 그런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제가 있다든가 또 모함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내가 일러드릴게요. 그런데 그 안식일 규정은요. 안식일 규정은 도덕법으로서 그 절기법이에요. 절기법으로는 끝났어요. 절기법은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이니까. 자, 안식일 나왔으니까 고린도 로마서 14장을 볼까요? 바울이 이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그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쉬라. 그 안식교에서는 얼마나 거짓말한 줄 아세요?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없애고 주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그거 아니에요. 321년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 날 쉬라고 그랬지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일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 둔갑시켜 놨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5절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음식 문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날 얘기하는데요. 날 5절 6절 먹는 것과 날 먹는 것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근데 먹는 것이 혹시 내가 이것이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써가지고 내가 먹는 걸 보고 저거 먹어도 됐다고 양심이 우리 더럽혀질 수 있다 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것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날이 중요한 건 5절입니다. 날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아무 상관없어요. 도덕법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요. 엿새 동안은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만 하루는 네가 너의 영혼을 천국 가려면 해야 된다. 이게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한 핵심이고 절기법은 폐지되었으니까 제7일 안식일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켜도 천국 갈 수 있고요. 주일을 지켜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안식일을 너 지킨다고 지옥 가고 주일을 지킨다고 너는 천국 가고 그것도 아니고 너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천국 지옥 가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천국 가고 이것도 아니에요.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기교회도 12사도 디다케 다 교훈을 보게 되면 안식일날 다 모이고요. 이방인들은 안식일날 모이고 아니 안식일한다 주일날 모이고 주일날 성찬식을 하고 다 그랬어요. 그게 다 나와 역사적 기록이. 그런데 그거 다 싸그리 무시해요. 안식교회에서는. 그리고 나중에는
일요일 날 쉬게 하니까 일요일 날 예배드리기 좋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모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목적.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에 주신 목적과 한계 이런 거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믿음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너가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지 율법 전체를 깡그리 무시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지 못하고 율법 전체를 다 없애버릴 것처럼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거늘 오히려 강화되었거늘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나는 주일 안 지켜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바로 알아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여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Tube가 안 나온다고요? 지금요? 그래요? 모르죠? 하나도 안 됐다고 그래요? 안 됐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생방송 안 됐습니다. 우리라도 해야죠. 뭐 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되는 거니까요. 자, 감사회계부터. 감사하게 오늘 율법의 행위 때문에 이거 할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갈라디아 3장을 다 이렇게 해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실시간 예배는 에러 날 일이 없네요. 그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에러가 나서 못 볼 수도 있네요. 그죠? 네, 그래도 감사하게 지난 주일까지 또 새벽까지 잘 온라인으로 가서 감사하고. 근데 뭐 수요일 날은 뭐 제 방으로 보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제 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또 쿠폰 문제로 또 걱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이번 주까지는 아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는 주일까지는 조심해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더 애써 주시고요. 코로나 이제 치료제가 드디어 이제 백신 나온다니까 걱정할 일이 이제 없습니다. 교회 비대면님이 해라, 정부에서 규제할 일도 없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태풍도 비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어려울수록 더 기도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이 갑자기 차단됐다는데 나중에 다 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교냐, 내가 율법 지켜야, 아니 안 지켜도 된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빨리 깨어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진실로 진리가 완전히 선포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영혼이 깨어나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얘기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확대 적용하여서 율법을 완전히 폐지되어 없어진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 위한, 그리스도께 인내하기, 안 인도하기 위한 아버지 그러한 조건으로서 한시적으로 아버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어진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도덕법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 이력도 없어야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할 때 내가 죄를 무엇을 지었는지 알고 아버지 죄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율법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덕법은 우리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법으로서 우리가 일평생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늘 돌아보는 법으로 사용하므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아버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다 착각하며 죄짓고 있고 죄지어도 천국 갈 것이다 믿고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용서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빌곤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 죄악된 것에서는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아 편할 대로 해석해서 아버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므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 특별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별하여서 잘 이해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정확히 이해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여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할 때 용서받음을 알고 회개하길 원하는 여기에 참여한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이 방송을 들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